망우공원은 대구의 동쪽 관문에 자리한 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나들이 명소이다. 운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곽재우 장군의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호망우당을 따서 명명. 공원에는 말을 타고 장검을 찬 장군의 청동상이 웅장한 모습으로 서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신출귀몰한 전략을 펴 큰 공을 세웠다. 장군은 붉은 복장에 백마를 탄 모습으로 전장에 나타나곤 해서 홍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임남구 영남총리단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출전하여 나라와 결의를 지키는 영남 지역 각계 각층의 신의를 모셔둔 곳이다. 임남 의병관은 총리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고 각종 유물을 전시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장이다. 한일 독립운동 기념탑은 조국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대구, 경북 지역 출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탑으로 1945년 광복을 기념 45m의 높이의 어둠에서 광채를 바라는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조성하였다. 망우공원에 들어서면 하얀 성벽 위로 반듯한 누각 하나가 맨 먼저 눈에 띈다. 영남제 일관이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대구 읍성의 남문으로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것을 1984년에 옛 모습을 찾아 이곳에 복원해 놓았다. 고무령은 망우공원에서 호텔 인터굴고 파련마을을 거쳐 고무역으로 이어지는 옛 고갯길을 말한다. 고무령에 얽힌 전설 때문에 고무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하며 1946년 가수 현인 씨에 의해 널리 불리게 된 대중가요 비 내리는 고무령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파병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까지 연 인원 34만 6천여 명이 파병되어 1170회의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